좀고 노회찬 의원님, 그 다음에 이종걸 의원님, 그 다음에 황교안 당대표 세 분이 동창이시잖아요. 예. 거기 박원순 시장은 아니시죠? 박원순 시장은 2년 선배입니다. 2년 선배죠. 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준비해? 저희 여러분들 각본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이종걸 의원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황교안 동창생이 저러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검사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서 어떤 공안검사 출신의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까지 하고 권한대행까지 하고 이제는 정치한다고 뛰어나는데 오선 정치인으로서 첫째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어때요? 보시면. 제가 메멘토모리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요? 메멘토모리라고. 예, 메멘토모리. 로마 이야기 보면요. 네. 이제 승전한 왕에게, 승전한 그 장수에게 네. 그 로마 시민은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네. 메멘토모리라는 건 겸손해라. 예, 그걸 외쳤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두달 만에 자유한국당을 거머쥔 거거든요. 그렇죠. 성공한 장수라고도 볼수 있어요. 정말 아주 초기의 시작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 개인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당사를 보면요. 네. 자유한국당 쪽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되게 5대5로 갑니다. 예, 조금 이제 4대 6으로 갔다가 5대 5로 갔다가 이렇게 5대 5를 향해서 무한히 수렴하죠. 네. 황교안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민주당이 한 3대 5도 안 됐습니다. 한 거의 더블 스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죠. 앞서고 있었는데 그 25%만큼을 본인이 블루오션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예, 결집시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디 여론조사 보면 비슷해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또 새로운 평가를 향해서 우리 나가야죠. 네. 그리고 어떻든 간에 황교안 개인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적기에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런 블루오션을 장악을 해서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에 있을 때 당대표를 하면서 그 공을 어찌 보면 황교안이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정치 초짜가 갑자기 두달 만에 당권을 잡는 걸로 어찌 보면. 황교안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러나 요 최근에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이후에 그 이제 장외투쟁. 당권을 장외투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본인의 과거 행적과 전혀 모순된 그 부끄러운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라든지, 네네네. 또 최근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우리 평화를, 색깔론. 예, 네. 색깔론. 우리 국민들이 평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반대로 부추긴 홍준표가 사라졌는데, 그것도 불과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전에 그 종북론을 이제 네, 되풀이하면서 색깔론 할 수밖에 씌워갖고. 없는데, 그것은 공안검사가 때려잡았던 거는 빨갱이입니다, 말하자면. 맞아요. 빨갱이, 조작하고. 예, 빨갱이라는 게 사실 없었다면, 지금 다 조작간첩이라고 해서 다 완전히 조작된 새로 회조된 빨갱이 아니겠습니까? 그 네네. 빨갱이를 만들어 놓고 빨갱이 때린 거였지 공안검사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이가 여기저기서 다니면요, 보면 공안검사가 스펙같이 얘기해요.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층 그걸 결집시키려고. 그게 본인의 행적이 어떤 진보된 그 진행된 그 역사의 발전된 역사 시기하게 비춰서 어떤 때는 새로운 성찰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는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더 나은 것이지, 그걸 견강부회식으로 또다시 과거의 종북 논리를 성공한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망한 사람들을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망해가고 있다. 이제 그렇죠. 근데 그 황교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저는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면서 저러고 다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네. 동기들을 가끔가다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동기라는 그 분들이 뭐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네. 또 저처럼 좀 우리 민주당을 성향 지지하는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그 친구는 이제 대표는 이제 보수전 쪽에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만나면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정말 그 수십 배를 얘기하는 애들은 보수건 진보건 노회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의 그 빈자리가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노회찬과 저는 이쪽 한편이었고 네. 황교안 대표는 저쪽이었습니다. 공안검사였고 저희는 네. 공안검사의 피해를 보면서 민주화운동 했던 민주화운동 또 독재를 타도하고 종북 좌파로 몰리면서 노회찬을 종북 좌파로 몰았던 거죠. 그렇지. 몰리면서 저는 이제 노회찬이 어떤 수배가 됐다. 체포의 선상에 올랐다 그러면 제가 미리 이제 변호 준비를 해서 그 정도였어요. 노회찬 하면 딱 변호 준비하고. 예, 노회찬이 이제 전과 2범인데 전과 2범 때마다 제가 이제 변호하고. 그거 다 변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 변호도 여러분들 그 얘기 모르시는구나. 네. 김경수 의원님이 지금 감옥 몇 번 가셨대요? 요번 거 빼고. 저번에도 학생운동하다가. 학생운동하다가 여러분들 김경수 예. 지사 감옥 갔을 때 그때 변호사가 바로 이종걸 의원님이십니다. 예, 예. 그 변호를 제가 해서 그야말로 정말 좋은 기억으로 좋은 학생으로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맑고 투명하고 아주 정말 그 또 우리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착하고 아주 날씬하고 그런데 그 기억에 수많은 그때 당시 제가 변호했던 분들 중에서 네. 김경수 지사는 더 깊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래서 석방이 됐죠. 석방 시켰어요? 아 그럼요. 근데 뭐 제가 얼마나 셌습니까? 조건조건 자랑하시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래갖고 황교안 저 당대표 모습 보면서 저희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이 기자들이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선배로서 동창이지만 네. 쓴소리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를 메멘토 모리와 네, 메멘토 모리 겸손해라.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그 네. 문제인 저 노무현 대통령의 글 아니십니까?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꼭 뭐 신체형의 그렇죠. 죽음이라기보단 나의 그 정치적인 사망. 그렇죠. 나의 그 정말 목숨 같은 나의 귀중한 생명 같은 정치적 일생이 이제 단절되면 그것도 사망입니다. 그렇죠. 노회찬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노회찬의 그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노회찬과 네. 제가 뭐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에게 뭐 제 얘기보다도 오히려 노회찬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예, 노회찬이 일생 그 종북 좌파 뭐 빨갱이로 몰려서 구속되고 또 재판받고 또 황교안 그 대표가 공안 정부 때 그 공안 검사로부터 구속돼가지고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이제 평가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결국 그 노회찬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는 노회찬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생명으로 마음속에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도 더 깊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성공한 그 시절에 그 시대를 전혀 반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또 다시 종북놀이에 그 지금 이 시기에 좌파 색깔론을 이제 유포하고 앞장서게 된 그 처지나 자리가 본인에게 얼마나 그 치명적인 건지 정치 생명에 그야말로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이 정말 독약이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이용걸 의원님 말씀은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은 노회찬을 생각해라. 어? 지금이야 색깔론 이념 공세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두 달 만에 당을 장악하면서 아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황교안이 저런 구시대 착오적인 발상 결국은 본인의 정치 사망을 앞당기고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